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 충북 제천 사건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눈을 맞으며 예배드리러 5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고령의 어르신 3분이 더 오셨습니다. 그래서 8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고발을 당해서 지금 벌금형 100만 원씩이 나오셔서 지금 그걸 정식 재판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원도 없어서 중간에 집에 돌아가시라고 모셔다 드릴 직원도 없었고 예배가 끝나면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차로 모셔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진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리면 이것을 따라야 되고 이걸 위반할 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제천시장은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제천시 전부 교회에 대해서 오로지 교회에 대해서만 예배를 드리지 말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정당한 합법적인 헌법에 부합하는 행정명령입니까? 그래서 제천시 교회연합회에서 다 찾아왔습니다. 예배는 좀 드리게 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포함 5명까지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8명이 드린 예배는 법에 반하다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정의입니까? 얼마 전 현대백화점에서 정말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전 매장에 대해서 다 문을 닫게 하면서 비대면 쇼핑만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발령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 8월 교회발 확진자가 많다면서 전국 교회, 특히 수도권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교회는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당시 투쟁을 하느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분명히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제일교회가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면 그 교회에 대해 맞는 처분을 내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수도권 전체 교회에 대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만들어서 정부가 강요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교회를 폐쇄시킨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못하게 하겠다. 집합 금지 명령 내린데 너네들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온라인 송출만 가능하게 해줄게. 이것이 정부가 정말 정직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허용해 주는데 너네는 왜 말이 맞냐? 교회발 확진자가 이렇게 많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기초 및 심층 역학 조사서를 소송 중에 제출했을 때 이를 다 분석해 본 결과 교회 한 군데에 대해서만 심층 역학 조사서를 제출을 했는데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10개 교회에 대해서 단 한 개 교회, 그것도 확진자 9명 중에서 4명에 대해서만 심층 역학 조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근처 식당발 확진자도 다 교회발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정부가 발표하는 교회발 확진자 통계는 무엇에 근거한 통계인지 그 실상을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예배 하나입니다. 예배는 종교의 자유는 특히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서 그 어떤 것으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와 가장 밀접하게 중요한 자유가 예배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 어떤 것보다 예배의 자유를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식당에 가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작은 식당 들어가면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방향만 쳐다보고 예배만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험하다고 과거에 제천교회처럼 방역수칙 위반이 있다, 그런 전력이 있다, 확진자가 생긴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드려라, 너네는 예배 드리지 말라. 이것이 정말 정당하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예배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 그리고 손해배상, 10억 원 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법부가 정말 헌법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도 그렇고 정부의 이 잘못된 방역수칙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대체 식당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전하고 회식을 한다고 여러 명이 들어가면 위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식당을 다니면서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밤 9시까지 식당을 운영하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10시까지 운영하면 코로나에 걸립니까?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핍박하지 말고 교회를 탄압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